킬링을 심다 보니까 다른 흉내가 걸리게 됩니다. 킬링의 장, 킬링 콤보의 장점은 뭐 이런 데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장점을 최대한 만든 게 나라고폭인 거에 맞습니다. 왜냐면 그 전판부터 계속 킬링만 때려서 이겼기 때문에 저 형은 킬링만 때리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킬링을 안 맞아야지고 생각했더니 어느덧 킬링을 안 쓰고 킬링을 안 쓰게 때리고 생각했더니 킬링을 쓰고 있고 그냥 이런 패치 심리를 잘 지금 걸고 있는 게 나라고폭의 심리입니다. 그쵸, 이제 뭐 철권에서 명언은 두 개가 있죠. 억울하면 자신이 킬링을 키우던지 아니면 킬링을 다시는 못쓰게 화랑을 죽이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화랑한테 로아이를 죽을 때까지 막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앉지만 않으면 킬링이 맞지는 않거든요. 허친다는 가정이 아니어서 로아이를 대시에서 쓰기 때문에 먼저 내밀다 킬링을 맞긴 합니다. 지금 보면 웬플라즘을 맞긴 해요. 너무 잘 뛰긴 하네요. 네, 오늘 좀 되는 날이긴 합니다. 동등한 실력에서 킬링 때문에 지면 화랑을 같이 동등하게 키우면 되죠. 네, 저희 공산주의 저희는 뭐 화랑을 쓰지 말라고 규정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실력에서 킬링을 맞고 죽으셨으면 화랑을 고르서 킬링을 쓸 때 죽이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능력이 안 되시면 화랑을 죽일 실력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회거든요. 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화랑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뭐 그런 걸로는 예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쵸, 지금 보시면 웬플라즈면 컴퓨터 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코프가 잘 맞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맞는 것도 있습니다. 뭐 지금 라스트 대 화랑코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달고요. 자, 킬링 많이 다네요. 아, 많이 다긴 많이 다네요. 스네이크 킬링 맞지 않고요. 근접이면 잘 맞지 않습니다. 킬링 딱 바꾸는 타이밍을 지금 너무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바꿨었는데요. 오늘 나라코프 선수의 심리를 잘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원투보디 카운트 이거는 네, 뒤로 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킬링을 잡고 아 지금은 짱짱들 깨려야 되는데요. 킬링 아 4승째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승권에 오고 있어요. 물망초가 나오지 않을까요?